뿡! 주머니에 달려있던 쇠에 기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쇠 단추는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청바지를 보면 주머니에 붙어있는 이것,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단추같이 생긴 이것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우선 이것을 알려면 청바지의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바지를 최초로 만든 사람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0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금강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물을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광부들이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작업하기에는 좀 더 튼튼한 재질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며 잠깐 텐트용으로 생산된 천을 이용해 바지를 만들면 튼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최초의 청바지인 거죠. 이 청바지는 광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며 너도 나도 청바지를 찾아 그야말로 대박을 쳤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청바지에서 이 구리 단추를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때는 청바지가 잘 팔리던 1872년 샌프란시스코의 재단사인 제이콥 데이비스는 주로 광부들의 찢어진 옷을 수선해주는 일을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받던 주문이 청바지의 주머니를 수선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죠. 광부들은 무거운 장비들을 주머니에 넣기 때문에 박음질로 만든 주머니가 쉽게 찢어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주머니를 안 찢게 할 방법이 없나? 라고 고민하던 제이콥 형님은 말 담요의 끈을 고정하는 데 주로 사용하던 구리 단추의 영감을 받아 잘 찢어지는 주머니의 모서리 끝에 이 구리 리벳을 박았던 것이죠. 박기도 정말 간단하고 내구성이 끝내줬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수선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이콥 형님은 점점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으나 당연히 가만히 있을 경쟁사가 아니었죠. 주변 수선집들은 이 구리 리벳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제이콥은 자신이 만든 이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특허를 낼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청바지의 직물을 공급하던 사람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나타난 것이죠. 그는 제이콥에게 나와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는가? 라며 손을 내밀었고 당연히 제이콥 데이비스는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손을 잡아 주머니가 잘 터지지 않게 하는 리벳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바지 주머니에 리벳을 박은 청바지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리바이스는 이 리벳 하나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발명된 리벳이 오늘날 청바지의 기원이 되어 청바지가 하나의 패션이 된 현재까지도 리벳이 박혀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리벳 말고도 청바지 주머니 안에 이 작은 주머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옛날엔 시계를 넣는 주머니로 사용됐었다고 해요. 벨트에 체인을 고정 후 회중시계를 이 워치 포켓에 쏙 넣어주면 다른 물체와 부딪혀 고장날 일도 없어 아주 안성맞춤인 거죠. 알고 보니 깊은 뜻이 있던 구리 리벳과 작은 주머니,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엄청난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